같이 살아보니까 이게 또 너무 불편한데? 이거 어떡하지? 사실 저는 고쳐보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제 얘기하시는 건가요? 비밀번호 걸어놓으면 괜히 보고 싶거든. 안 가르쳐주면 더 알고 싶고 사람 심리가 그렇거든. 빰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 안녕하세요, 소희연 인겨줄 오피셜 DJ 소희연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인소상담소의 상담원 인교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실 저희가 저번에 이제 뭐 댓글도 얘기도 해보고 뭐 이러다가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부부 생활이나 대인 관계나 아이를 키우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댓글을 좀 모아봤어요. 그렇지. 자, 첫 번째 한번 소개를 부탁드려볼게요. 저희 상견례 썰 재밌었어요. 전 예신인데 예비 신랑 길들이는 현명한 꿀팁이 있을까요? 생활 습관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남친은 더러운 편이고 저는 좀 깔끔한 편이에요. 우린가요? 어쨌든 결혼 축하드립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여기에 많은 부분들이 내포돼 있어. 이제 예비 신랑 예비 신부인데 이제 연애만 하다가 같이 살아보니까 이게 또 너무 불편한데? 이런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저는 고쳐보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제 얘기 하시는 건가요? 근데 그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받아들이는 게 빠르다. 이 사람을 고치려고 하면 싸움이 되지만 받아들인 순간부터는 싸우지 않아요. 내가 모자란 부분이 있다는 거를 인정해. 우선 아, 나도 못하는 부분이 있지. 그거를 오빠가 해주니까, 오빠가 못하는 부분을 내가 더 잘하니까 그건 내가 커버를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싸움이 줄어들기 시작해. 우리도 많이 싸웠죠. 뭐 치약 짜는 거부터, 옷 벗어놓는 습관, 진짜? 빨래, 뭐 이불 정돈, 정리 정돈, 뭐 심지어 요리, 잠옷, 옷 입는 거 너무 많이 싸웠는데 어느 날 변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변하려고 노력하고 애쓴 이 사람도 스트레스, 그걸 지켜보는 나도 스트레스. 그래서 아, 이거 버려야겠다, 내려놓자. 내가 더 잘하니까 정리정돈은 조용히 가서 그냥 하는 거야. 하고 생색내. 내가 했어, 잘했지, 칭찬받아. 이 사람과 나랑은 달라. 근데 그거를 결혼을 한다는 순간부터 어느 정도는 내가 받아들일 준비도 돼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어딘가서 얘기했는데 결혼은 희생이라고. 나를 어느 정도 버려야 이 사람이 채워질 수가 있어. 그냥 그게 이 사람이다 생각하면 돼요. 결혼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 하면 더 행복한 거죠. 맞아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소 부부에게 조언 받고 싶은 게 있어요. 연인 부부간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면 혼 비밀번호, 서로 모르고 어디서 또 누구를 만나는지, 그런 것도 터치 안 하는 거, 사생활 존중, 뭐 어디까지가 건강한 관계일까요? 감시하는 건 당연히 싫지만 굳이 숨기고 보여주지 말아야 할 비밀이 있는 것처럼 프라이버시를 지켜달라는 거 나 이해가 안 돼요. 아, 이건 예민하다. 제 핸드폰 비밀번호 아세요? 네. 제 핸드폰 비밀번호 아세요? 네, 아는데 가끔 바뀌어 있을 때가 있어. 아, 하은이가 자꾸 갖고 막 그걸로 게임해서. 아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바뀌어 있을 때 내가 어? 이거 왜 바꿨지? 이렇게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그만큼 뭐다? 신뢰는 있다. 근데 굳이 봐서 좋을 건 없어. 아무것도 없지만 비밀번호 걸어놓으면 괜히 보고 싶거든. 안 가르쳐주면 더 알고 싶고, 자면 지문 한번 이렇게 찍어보고 싶고 이렇잖아. 사람 심리가 그렇거든. 연인 부부가 프라이버시는 무조건 있어야 돼. 있어야지. 무조건 있어야 돼. 말라고 하면 안 돼. 예를 들면 막 와이프가 막 이렇게 하는데 궁금하지. 물어볼 때 있어요, 저도. 근데 아, 그냥 뭐 하고 있어 이러면 굳이 물어보지 않아. 그다음부터 와이프나 남자친구, 여자친구 똑같아. 공유는 하되 찾아보지 말자. 자, 동상이몽에서부터 정말 좋은 모습 많이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센스 있는 교진님의 행동에도 많이 웃었고요. 맞아요. 조심스레 댓글을 남겨보려고 해요. 싸우면 왜 말을 안 할까요? 항상 한쪽에서만 말하고 한쪽은 말을 안 해서 오해가 생기고 답답한 감정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 마무리가 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지 두 분의 팁을 듣고 싶어. 말해야 돼. 아, 여기에서는 오빠가 할 말 많겠다. 제가 싸우면 입을 닫아요. 결혼을 했는데 어떤 트러블이 생기잖아. 말을 안 해. 근데 저는 속이 터져 죽겠는 거예요. 막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참다 참다 싸워보기도 하고 뭐도 했는데 안 바뀌지.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 내가 입을 닫았던 이유는
마음에 없는 소리까지 너무 막 나오니까 그때 감정에 취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우선 닫는 거야. 닫고 생각 좀 해보고 취합을 해본 다음에 쫙 해가지고 얘기를 할 건 하고 뺄 건 빼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취합하고 생각하시는 동안 이제 저는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열받는 거야 막. 왜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막. 얘기해야지 우정아. 얘기해도 돼. 답답하면 얘기해야 내가 알아듣지. 이거를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요새 얘기를 잘합니다. 얘기해 주려고 노력했어. 난 그걸 알아. 닫고 거기서 끝내버리면 안 돼. 하루 정도 시간을 갖고 정리가 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고 그 싸움에 대해 마무리를 짓고 풀고 가야지. 맞아. 가까운 사이일수록 무조건 얘기하고 풀고 넘어가야 돼. 우리가 부부고 이렇게 같이 사는데 그냥 대충 넘어가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돼. 그리고 시간을 좀 주는 게 좋긴 해요. 오빠도 나한테 시간을 좀 주니까 그래. 30분 동안 잠깐 휴전하고 다시 정리하고 30분 뒤에는 말하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부부 사이는 이제 평등한 관계니까 얘기를 하는 거를 서로 노력해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제가 고민이 있어서 댓글을 적어보아요. 네. 저희 집에도 8살 그리고 11개월 어머 늦둥이 8살과 11개월 된 딸내미들이 있는데 네. 터울이 너무 크니까 첫째를 어떻게 키웠는지 다시 배운 느낌도 들고 한 명 키우다 두 명 키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내가 그 마음 너무 잘 알지. 둘째가 손이 많이 가는 시기라 신경 쓰다 보니 또 첫째한테 신경을 잘 못 써주고 제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어요. 시댁 친정에서 저희 딸이 첫 아이라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동생들이 하나도 태어나면서 사랑을 못 받으니까 외로워도 하고 혼자 속상해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나름 매일 사랑한다고 하고 안아주고 얘기하고 노력하는데도 부족한가 봐요. 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랑을 줘야 할까요? 아, 나 정말 너무 공감해. 사실 저는... 나도 아직 고민이야 이건. 나도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 제일 많이 물어본 게 엄마 내가 더 좋아? 동생이 더 좋아? 솔직히 말해봐. 진짜 집요하게 물어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형제 자매가 있는 모든 친구들은 아마 그럴 거야. 내가 부모가 되고 애를 둘 키워보니까 진짜 둘 다 너무 예쁘거든요. 그럼 제 방법의 하나의 솔루션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첫째를 다른 공간에서 따로 사랑해주고 이뻐해주는 시간을 단 10분, 20분, 30분이라도 밖에 나가서 둘만 첫째 딸을 산책시키면서 난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 요새 많이 힘들지? 엄마가 잘 못 헤아려주는 것 같아서 미안했다. 하지만 첫째 딸 너무 사랑한다. 아빠 엄마랑 종종 이런 시간 갖자. 답답할 때 이렇게 얘기해줘. 뭐 2, 30분 할 수 있잖아. 1시간 할 수 있잖아요. 남편분이 봐주시면 되지. 그렇게 하는 방법을 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다 플러스 팁을 드리자면 조교 같은 느낌으로 너랑 나랑 같은 팀이야. 저 꼬맹이를 우리가 어떻게 한번 잘 케어를 해보자. 고조교사처럼 책임감을 조금 주는 거지. 그래서 이 애를 질투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좀 도와줘서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시선을 바꿔주면 좀 질투가 덜해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하은이한테 많이 쓰는 방법이긴 한데 소은이가 못하고 어리니까 엄마 대신 하은이가 좀 가르쳐줘 뭐 이렇게 하면은 응! 내가 해볼게!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질투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뭐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소연 씨가 말한 방법도 물론 좋은데 8살, 11, 11개월이면 사실 제 상황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너무 이 딸에게 이 아이를 케어해줘야 되는 상대로 스트레스를 주면 안 돼. 또 책임감을 너무. 왜냐면 내가 힘들었거든 그게. 나는 애들이랑 놀고 싶은데 하원하는 동생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야. 맞벌이셨으니까 예전에는 다 그랬지. 오빠 방법을 쓰고 거기에 추가로 이제 그렇지 추가적으로 이거를 해야 돼. 왜냐면 이것만 하면은 애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렇지, 그렇지. 약간 외동딸 놀이를 한 번씩 시켜주는 거 되게 좋은 거 같아. 외동딸 놀이를 해야 돼. 맞아. 저희도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는 한 번씩 외동딸 놀이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되게 신기한 게요 집에 있을 때 딸과 외동딸 놀이 시켜서 혼자 데리고 나갔을 때 딸이 완전 다르다. 애교 한 번 없던 첫째가 갑자기 애교쟁이가 되고 막 애기가 되고 얘기하고 그런 방법을 한 번씩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터울 많으시면 되게 힘드시겠다. 어쨌든 오늘 인소상담소 처음이었거든요. 이 상담소에 질문이 온 거를 같이 얘기도 나눠보고 뭐 저희가 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얘기를 좀 해봤는데 들으시면서 아 공감도 가셨으면 좋겠고 저런 방법 좀 써봐야겠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게 좀 댓글로 많이 들어오면 계속해서 꾸준히 여러분과 같이 얘기도 나누고 고민도 좀 나눠보고 그러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어떻게 상담이 마음에 드셨을까요?
앞으로도 꾸준히 댓글로 문의 부탁드려요. 저희가 그러면 성심성의껏 온 마음을 다해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뿅! 안녕! 하이.